헬라어에는 사랑하는 단어가 3개 있습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필레오는 우정어린 사랑을,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부끄러움을 억제할 수 없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감히 아가페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대답한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여 내가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등하게 우정을 나누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에서는 함께 복음을 전할 동역자를,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분 설교 또는 찬미가 영상 편집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저의 카톡이나 개인 전화번호 010-8535-1844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